이곳에 깜짝 놀랄만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이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천하장사보다 더 센 그러한 아주 상상 초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요? 웬걸에서는 역기를 드는 한 남자. 볼록볼록한 팔뚝에 배가 나오 눈에 봐도 무거운 역기를 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대체 얼마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힘이 이렇게 세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좀 세기는 세겠네. 어느 정도나 치세요? 100kg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기본이죠, 여기서. 기본 운동. 본격적으로 몸자랑을 해주시는데. 오! 막! 비록 조각 같은 근육은 아니지만 힘 좀 쓰게 생겼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몸이요? 아,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100kg이 넘는 무거운 운동기구도 같더네. 어떻게 한쪽에 550kg예요? 비법 있죠, 나만. 네? 몸 관리하는 비법이 또 있어. 따로 있어요. 제작진에게만 은밀하게 보여준다는 말에 따라가봤는데 검은 봉지 속에 꽁꽁 감춰뒀던 아저씨만의 비법 대공개. 궁금하네요, 그 비법이. 이게 무엇이라고 하나? 그게 뭐예요, 진짜? 끔찍한 게? 뚜껑을 뭐야? 열어 그 정체를 확인시켜주는데. 아니. 이건 벌레? 애벌레 이런 거 아니야? 와. 요 작은 애벌레가 아저씨의 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데? 끌끌 털더니? 어머. 왜 그걸 털고? 뭐야? 그거? 아. 이거 드신 거예요? 애벌레는? 살아있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벌레를 먹고 있는 남자를 보고 계십니다. 야, 이거 아마존이 따로 없네. 몸이 좋으니까. 이게 내 간식이야, 간식. 벌레 먹는 사나이 송경호식. 보는 사람들은 그저 놀랄 놓쳐. 도대체 손가락 굵기만한 벌레를 어떻게 먹나 싶은데. 그런 걸 어디서 구해서 동물이 집.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못 먹죠. 아유, 엉망진창도 싫어요, 사람. 예? 엉망진창도 싫어요. 하나, 어디를 가라. 도전자는 니께 말이야.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한번 먹고 싶은데. 아, 진짜요? 아, 근데 살아있는 거 먹기는 싶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아유. 이게 요리한 건 줄 알았는데. 요리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먹기 힘들죠. 어떻게 먹어, 이걸. 아, 어떻게 먹기? 이렇게 먹지? 심지어. 맛있네.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맛으로 먹나 싶은데. 이건 담백해. 꼭 씹어 드시는데. 어덜어덜해. 어덜어덜해. 이게 이 삼겹살 어덜뼈 씹은 것처럼 어덜어덜해. 맛있네. 벌레 먹은 힘으로 30kg 추가요. 아니, 여기서 키로수를 더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먹었을 게 이제 올려야 된다. 아저씨가 들은 역기 무게는 무려 130kg. 애벌레 두 마리를 먹고 나니 무게를 추가해도 거뜬히 들 수 있다고. 한꺼번에 너무 올렸다. 근력이 좋아져, 근력이. 근력이? 하나 드셔볼래요? 아니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거. 키로. 어떻게 한쪽에 550kg예요? 비법 있죠, 나만. 네? 몸 관리하는 비법이 또 있어. 따로 있어요. 제작진에게만 은밀하게 보여준다는 말에 따라가 봤는데 검은 봉지 속에 꽁꽁 감춰뒀던 아저씨만의 비법 대공개. 궁금하네요, 그 비법이. 뭐야? 이게 무엇이라고 하나? 그게 뭐예요, 진짜? 끔찍한 게? 뚜껑을 열어 그 정체를 확인시켜주는데. 아니. 이건 벌레? 애벌레 이런 거 아니야? 와. 요 작은 애벌레가 아저씨의 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데? 벌레 털더니? 어머. 왜 그걸 벌고? 뭐야? 그거? 아. 이거 드신 거예요? 애벌레는? 살아있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벌레를 먹고 있는 남자를 보고 계십니다. 야,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뭐 찾아요?
따끔하죠? 시장기다 시장기 지금 뭐 먹어야 될까 지금 한 마리 땀을 몇 번 파더니 진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땅강아지 발견 몇 번 손으로 흙을 털더니 어머 바로 입으로 직행 발렸다 장소 불문 벌레라면 그 어떤 종류도 가리지 않는다 뭘 잡았나 물방개 물방개도 안 입었어 지네는 다리와 독을 제거하고 지네 먹어요 지네는 다리와 독을 제거하고 지네 먹어요 아우야 참나무 근처에 사는 퐁댕이까지 하게 하루에 이거 한 3마리씩 먹고 나면은 이게 저 피곤한 거 몰라 내 머리 봐 흰 머리 하나 없잖아 이거 봐봐요. 아 저희가 피곤해요. 피곤한 건 몰라 나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노라는 아저씨. 야, 뭐든지 정말 40년간 지치지 않고 계속된 벌레 사랑을 끝내고 먹었어. 이젠 벌레와 절대 뗄 수 없는 사이 아저씨가 벌레 맛에 흠뻑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먹어갖고 한 국민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었지 밥 일부잖아요 고구마 봐 예. 그럼 요때 그러면 진해 같은 거지 나와 입맛이 한 거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잘 드셔 진해를 우리 어머니가 또 나도 먹였어 또 먹을 것도 없었던 어린 시절 한 번 먹은 벌레의 맛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때부터 벌레를 찾아다녀고 먹으면 먹을수록 싱싱한 그 맛에 홀딱 빠졌다 이제 웬만한 벌레 맛은 다 안다는 아저씨. 그 개미는 무슨 맛이에요? 아, 맛이 없어. 약간 셔. 식초 먹는 거 똑같으니까. 지네는 맛있어. 찹쌀떡 있잖아, 찹쌀떡. 물방개는 어떠세요, 맛이? 당근 맛? 예? 당근. 낙강아지는 달아. 복숭아. 아니, 바나나. 복숭아하고 바나나 중간 맛. 많은 벌레 중에서도 아저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풍뎅이. 다른 벌레 먹다가 마지막 풍뎅이 먹으면은 그 고기 먹고 디저트 먹은 과일 마지막에 과일 먹잖아 그거 꼭 그 기분이요 출출할 오후 시간 일하다 말고 갑자기 나가는 아저씨 벌레가 씨가 마르겠어요 그리고는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뭐 찾아요? 따끔하죠? 시장기다 시장기 지금 뭐 먹어야 될까 지금 한 마리 땅을 몇 번 파더니 진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땅강아지 발견 몇 번 손으로 흙을 털더니 어머 바로 입으로 직행 발렸다 장소 불문 벌레라면 그 어떤 종류도 가리지 않는다 뭘 잡았나? 물방개 물방개도 안 입었어 지네는 다리와 독을 제거하고 지네 먹어요 모통만 참나무 근처에 사는 퐁댕이까지 하루에 이거 한 3마리씩 먹고 나면은 이게 저 피곤한 거 몰라 내 머리 봐 흰 머리 하나 없잖아 이거 봐봐요 저희가 피곤해요 피곤한 건 몰라 나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노라는 아저씨 뭐든지 정말 40년간 지치지 않고 계속된 벌레 사랑을 끝내고 먹었어 이젠 벌레와 절대 뗄 수 없는 사이 아저씨가 벌레 맛에 흠뻑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먹어갖고 한 국민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었지 밥 일부잖아요 고구마 봐 예. 그럼 요때 그러면 진해 같은 거지 나와 입맛이 한 거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잘 드셔 진해를 우리 어머니가 또 나도 먹였어 또 먹을 것도 없었던 어린 시절 한 번 먹은 벌레의 맛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때부터 벌레를 찾아다녀고 먹으면 먹을수록 싱싱한 그 맛에 홀딱 빠졌다 이제 웬만한 벌레 맛은 다 안다는 아저씨 그 개미는 무슨 맛이에요? 아 맛이 없어 약간 셔 식초 먹는 거 똑같으니까 지네는 맛있어 찹쌀떡 있잖아 찹쌀떡 물방개는 어떠세요 맛이? 당근 맛? 예? 당근 낙강아지는 달아 복숭아 아니 바나나 복숭아하고 바나나 중간 맛
많은 벌레 중에서도 아저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풍뎅이. 다른 벌레 먹다가 마지막 풍뎅이 먹으면은 그 고기 먹고 디저트 뭐 과일 마지막에 과일 먹잖아. 그거 꼭 그 기분이요. 믿거나 말거나 힘의 원천이 벌레라고 믿는 아저씨. 장사가 재생했잖아 지금. 힘은 이거 아주. 무거운 것도 착착. 동네에서 힘이 장사로 소문난 아저씨. 나 벌레 먹는 남자야. 진짜 좋은데 참말로 좋은데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참말로. 130kg요? 줄 수 있어요? 진해 먹었잖아 진해. 어이 쇳덩이를 한 번에 들 수 있는 힘 모두 진해 덕분이라 철석같이 믿는. 저것다가 뛰면 큰일 나는 거야. 들 수 있겠어요? 예? 들어. 못 들죠. 아예 안 돼요. 피디 양반 야심차게 허리 다쳐요. 허리 다쳐요. 안 돼 안 돼. 얼마나 무거울까 싶었는데 아무리 힘을 써봐도 꼼짝도 안 낸다. 130kg면은 아이고 아깝네. 특이하단 거 알아. 그거 먹으면 내 몸이 뭐 망가져 본디. 지금까지 먹어 왔잖아 그렇게. 지금까지 먹어 왔던 것을 안 먹으면 안 되지. 먹어야지 또. 지네는 나의 동반자. 애벌레도 나의 동반자. 노래말이노. 풍뎅이는 최고의 간식. 거미와 바퀴벌레 맛없어 안 먹어요. 벌레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간식이요.